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매일 듣고 보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신선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한 회를 차를 타고 가는데 무엇인가 휙 지나가는 겁니다. 차는 아니고 어떤 물체가 지나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달기 막 달려가는 치킨 러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네. 닭이 너무 빨리 가니까 제가 한 60마일, 70마일 달리고 있는데 저보다 빨리 가는 닭을 저는 처음 봤거든요. 달기 한 위를 가다가 길을 빠져서 농장 쪽으로 사라져. 저 닭을 잡으면 수지 맞겠다. 조금 울리는데요. 조금 조정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닭을 잡으면 아무래도 보통 닭이 아니잖아요. 범상치 않은 닭이니까 사람들이 보여주고 또 소위 이제 좀 그 닭을 이용해서 수입도 좀 얻게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성교에 대한 생각도 좀 하면서 그 닭을 쫓아갔어요. 그 농장에 갔습니다. 그 농장 주인을 만났습니다. 차보다 빠른 닭이 있는데 제가 봤는데 그 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이 한숨을 쉬어요. 있긴 있습니다. 혹시 그 닭을 저에게 파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 주인이 제가 그 질문을 하니까 한숨을 또 쉽니다. 얼마면 제가 그 닭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흥정을 시작합니다. 50불이면 될까요? 대답은 안 해요. 100불이면 저 닭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또 한숨을 쉬어요. 기한, 오지 못했던 그런 범상치 않은 닭이니 좀 큰 금액을 주고라도 사야 되겠다. 제가 닭 한 마리를 1000불을 불렀습니다. 1000불에 제가 그 닭을 살 테니까 저한테 파십시오. 그 주인이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팔고 싶은데 내가 잡을 수가 있어야 저 닭을 팔까? 나도 못 잡는 닭을 어떻게 팔까? 물론 제가 실제로 그렇게 그 닭을 봤던 것도 아니고 그 닭을 사기 위해서 흥정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에 제 이야기로 여러분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웃으셨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는 때 정말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나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나요? 주의 종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자고하고 있지 않나? 나는 주의 종이니 나는 주의 목사이니 어떻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까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달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를 원하지 않아서 달기 막 달려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방황하고 있지 않아서 다른 트랙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아서 요나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자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내 생각 혹시 주장하고 있지 않았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두 종이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 종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은 종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이 두 사람의 종, 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재물, 소유를 이 종들에게 맡깁니다. 여기 나온 종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이하에 보면 귀뚫린 종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 둘로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순한 주종 관계 속에서의 종이 아니고 귀뚫린 종, 자녀로서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 인정한 바로 그 사람, 이런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신의 소유를 이 세 사람의 종에게 맡기는데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의 관점에서 종은 영원히 자신의 곁에서 자신의 일을 할 휘뚫린 종이거든요. 자녀와 같은 종이거든요. 주인은 종들을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다섯 달란트를 받을 만한 역량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지 한 달란트 받은지 각각 그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의 삶의 역량에 따라 재능에 따라 나눠주었을 뿐입니다. 차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별했을 뿐입니다. 똑같이 종으로 인정하고 자녀로서 인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단지 구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주인이 그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날 때 그 소유를 받은 즉시로 가서 그것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일합니다. 충성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한 달한테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즉시 갔다라고 본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바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서 땅을 파고 그것을 묻습니다. 즉시 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한 달한테 받은 자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주인이 나를 차별하고 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구별되어서 예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녀로서의 종으로 마치 귀뚫린 종으로 그 주인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너무나 선대한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었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은 아마도 이 주인에 대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돌아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주인이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또 마지막 구절에 가면 무익한 종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이 나를 구별하셨다. 나를 선대했다.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다. 그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면 아마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충성했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남겼다 하더라도 주인은 그 종에게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봅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 감격스러운 자신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사 가운데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도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가정할지라도 주인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윤을 남길 수도 있고 남기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것을 가지고 얼만큼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충성이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라고 한다면 주인은 돌아와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가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충성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팠습니다. 땅에 그 한 달란트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를 맡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내가 섬기는 교회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왜 내게는 정말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혹시 차별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한 달라도 받은 자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그저 묻어두고 불평하고 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차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규모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왜 목회자들이 자꾸만 그런 것에 연연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구별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자존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사로 부르셨다.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그 직임이 그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잔이 있던 나를 빗둘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부름받아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구나. 여러분 그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에게 사라진 거예요. 자존감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 자존심이 높아집니다. 자존심이 뭐예요? 나를 높이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구상하고 만든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무엇이나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거기서부터 어떤 마음이 비롯됩니까? 비교 우위에 사로잡히고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상대주의에 사로잡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복의 개념도 다분히 외형적인 거잖아요. 보여지는 거잖아요. 내적인 기쁨이 아니잖아요.
나를 목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입니까? 내 자신을 내가 가장 잘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의 연조가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착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됨에 대해서 나를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그 은혜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가.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 감격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충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여기 미국까지 보내셨습니까? 왜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까? 다른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한 명이 있어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야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인들한테도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떠나도 저에게는 여전히 세 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끝까지 지킬 겁니다. 제 아내와 제 딸과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날지라도 저는 제가 섬기는 한성교회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위임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충성하다가 출근하는 겁니다. 또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좋은 자리라고 하는 개념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25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신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여전히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에게 구별받은 선택받은 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비록 나를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차단하고 내게 주신 귀한 목회지, 귀한 양들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더니 그러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비록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기억하실 때, 야, 너 참 악하다, 게으르다. 내가 맡겨준 건 너 왜 그렇게 소홀히 하느냐.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날마다 떨림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 이 직분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호랑대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 나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그를 감격하고 감사하며 자리를 지키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